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B에서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테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엑스박스 타이틀 건그리폰으로 업계에 처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실만한 것들만 얘기를 드리자면 넥슨에서는 에어라이더, 카트라이더, 보글파이터로 시작했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피드러쉬, 드리프트걸즈, 애프터라이프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타이니타임이라는 IP를 사용해서 제작 중인 요리 게임이고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주인공들이 각종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타이니타임들과 함께 역경을 겪어 나가면서 힐링을 받게 되는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특징상 그 요리 게임 하나와 타이니타임 게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뭐 인게임에서는 다양한 손님들과 요리 도구, 요리하는 모습 같은 모션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무대라든가 각종 스킬 사용 시에 타이니탄이 나와서 그들만의 모션을 하게 되고요. 모션은 요리 쪽, 타이니탄 쪽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펙트는 여타 게임에 들어가는 거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목표는 유저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타니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단순히 귀엽고 멋있는 모션이 아닌 실존하는 모션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사실성 있게 느껴지게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들면서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무거운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사 IP도 아니고 타니들의 모션을 구현한다는 데 있어서 아티스트나 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것이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3D 프로젝트가 아니라 스파인이라는 툴을 활용한 2D 애니메이션이라 아무래도 모션과 다양한 춤 사이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 한계와 실제 제작과의 접점을 맞춰가는 힘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TS의 자아가 수용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캐릭터를 쌓고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한다고 해도 왕님들 보시기에 완벽한 모션으로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 클립 같은 거와 각종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션 하나를 제작하는데 10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8시간 정도는 유튜브에서 클립을 보고 실제로 키를 잡는 걸 2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이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계인들은 즐기지를 못해요. 그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게임을 딱 잡았을 때 재밌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즐기기가 쉽지가 않고요. 핸드폰에 게임이 한 3개 정도 깔려 있거든요. 애 숙제 대신 해주느라 게임을 즐길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션셀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 5년차에서 20년차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 신입의 패기와 노인의 노련함과 정상인부터 또라이까지 잘 버무려 있는 비빔밥 같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거든요.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툴을 익히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요. 물론 툴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다양하게도 바뀌었고 없었던 것도 생겨나긴 했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가장 큰 점은 트렌드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게임을 소비하는 주 제작자이자 소비자로서 유저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배워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오래되신 실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체득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뭐 요컨대 젊은이들의 트렌드와 노인들의 노련함 그게 잘 버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스펙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잘 버무려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끊이지 않는 간식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찐다는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결론으로 귀속되는 얘기라 뭐 예를 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작업에 맞닥뜨리면 최대한 팀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회사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정상인이랑 일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도라이가 아닌 좋은 의미에서인 도라이들이 만든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푼 양속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안정상적인 국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20년 전부터 늘상 하던 말인데요. 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툴의 숙련도라든가 이해도 같은 거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이해와 관찰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애니메이터 분들이 툴을 다루는 실력보다는 키 감을 많이 보세요.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좀 더 맛깔나게 좀 더 재밌게 잡는 분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눈을 갖고 있거나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툴은 그 후에도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각을 키우시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키감, 리듬감 이런 걸 위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참여한 작품이라든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력을 보게 되겠죠.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움직이지 않은 거로 움직이는데 제일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터가 키를 넣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않은 물건이 키를 입힘으로써 살아있게 되는 모습이 가장 재밌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화려함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션과 마찬가지로 이펙트나 애니메이션이나 모두 죽어있는 걸 다시 살리는,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 마음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